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 쇼하는 날입니다. 깡깡자매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퀴즈를 풀어보니까요. 생방 퀴즈쇼에서 재란이 얼마나 날뛸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 아래에서 읽기 좋은 책을 한 권 보내드릴 건데요. EBS에서 방영했던 인물사담회 극본을 바탕으로 나온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1 책입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재밌게 보셨던 분들 그리고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서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목이 때려잡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받고 싶으면 써주시면 되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스마일리님, 배영 장마 대비하려면 장화를 살까요? 구멍 숭숭 뚫리고 미끄럼 방지되는 샌들을 살까요? 회사 출근용으로도 신을 거예요. 형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장화보다는 샌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 중에 장화 신는 걸 제가 요즘 못 본 것 같은데 판초우이나 사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워커 사라. 예. 자, 멜로우 멜로디는 치킨집이다님. 처남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와이프는 핸드크림을 사주자고 하는데 전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네요. 누구한테 선물할 때마다 항상 받고도 안 좋아하면 어쩌나 고민하는데 배디는 선물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처남의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왜 사주세요? 일단 이걸 사는 것부터가 좀 특이하긴 한데 그냥 돈 주라고 하신 분 있고 밥 사주라고 하신 분 있고 처남이 갑질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문화상품권으로 떼어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가볍게 인사 정도만 할 수 있는 어떤 그거 처남이 무슨 약점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약간 뭐 잡힌 느낌인데 처남한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운파님, 알바를 두 개씩 하면서 취준 준비했는데 드디어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자축 기념으로 저만을 위해 4만 원짜리 케이크도 사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축을 하셨다는 거 보니까 뭔가 주변에 이제 가족들과는 좀 떨어져 계신 것 같고 그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5938님, 혼자 세계 일주 하는 게 꿈이라서 영포자지만 영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제발 한 달 만에 포기하지 않게 응원 부탁드려요. 저도 요즘은 영어 학원을 좀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이제 번역 앱을 많이 쓰다 보니까 원래 알던 단어들도 막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예. 6380님, 파리올림픽을 기념해서 공약 거실 생각 없으신가요? 만약 베리가 중계하는 종목에서 금메달이 나온다면 헬륨가스 마시고 베텐 오프닝하는 거 어떠세요? 라고 하셨는데 금메달 거의 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면 헬륨가스를 아예 마시겠다고 얘기하는 수준인데 100kg 공약해라. 럭키 100kg 차단해드립니다. 아무튼 메달이 많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약 한번 생각해볼게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없으면 서서판 꿀조합 재란자매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예. 자 예인씨는 뭐 자숙 중인가요? 네? 아니 얼굴에 좀 자숙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얼굴 자숙 중? 네네. 예.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맞아요. 예. 좀 약간 그 목이 칼칼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을 좀 집에 두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오늘 유지혜랑 그 모자 마스크가 출연하고 있어요. 저 사실 이렇게까지 얼굴이 안 보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화면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저희도 뭐 라디오니까 뭐라고 컴플레인 할 순 없고 그죠? 네. 가성비가 안 좋죠. 예, 사실 서지수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대역 아니야 대역? 아 사실은 내가 아니고 네. 예. 예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네. 예. 지혜 씨는 또 이렇게 풀 세팅을 하고 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또 예인 씨가 옆에서 자숙 룩으로 있으니까 더 돋보이네요. 아 한 명한테 오늘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약간 얼굴 없는 가수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뭐
번갈아 가면서 격주를 한 명씩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도 얼굴에 몰아주기 느낌. 예. 저는 제가 자숙하고. 네네네. 자숙룩이랑 상견례 룩이라고. 예, 오늘 지혜 씨 상견례 느낌인가요? 저 오늘 사실 어머니 아버님 좀 만나고 왔습니다. 아 정말? 오. 저희 엄마 아빠. 아 친어머니 친아버님. 예. 아니 앞머리가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좀 잘랐어요. 네, 오늘 뭔가 예쁜데요? 단정해요. 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옆에 가방도 곱게 놔두고 그렇죠? 가방까지 놔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상견례 온 것 같아요. 프리패스죠. 예. 그렇죠. 두 분이 동반 출연한 웹예능 김예원의 솔로 탈출이 공개됐습니다. 네. 네.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두 분 나왔는데 챙겨봐야죠. 두 분 나온 건 챙겨보세요. 근데 거기 댓글 보셨어요? 댓글이요?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남자 이제 성재 오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형 성재 형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 않고 그 노빠꾸 유니버스에 베텐에 출연했었던 분들이나 베텐 고정 출연자들이 자꾸 이제 불려가서 맞아요. 거기 베텐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고. 예. 거기 한번 유희관 맞아요. 야구 선수님 전 야구 선수님도 한번 갔었잖아요. 전이에요?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뒀죠. 아 물론 최강 야구에서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저 좀 알아봤어요. 유희관 전 야구 선수님. 구속 굳이 유희관 전 야구 선수님을 안 오고 뭐 희관 오빠라고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같은 그래요? 우리 멤버잖아요. 네. 아 그래도 베디한테 가끔 베디는 베디라고 또 하니까 오빠라고 안 하고 괜찮습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유희관. 네네. 좀 알아보세요. 좀 알아봤어요. 회식도 했는데 전 춤 잘 추는 야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냥 네. 춤 잘 추는 웰시코기 느낌 와 야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신. 워낙 제가 응원하는 두산 베어스의 역대 최고의 좌완 입니다. 제가 네. 엄청 팬이었어요. 예. 인간 고기. 예? 인간 외식 고기. 아 그렇죠. 고기. 인간 고기라는 줄 알았어. 무슨 소리야 그냥. 이제 풀 세팅하고 와도 멘트는 그대로네요. 인간 고기. 무서운 말이네요. 아, 인간 고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인간도 고기인가? 인간도 아니. 예? 인간 고기가 아닌가? 프로틴이죠. 그렇죠. 예. 고기라는 표현이 고기. 오늘 말 아, 정예인 맞구나. 오늘 저예요 여러분. 대역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거 보니까 정예인 맞구나. 오늘 입 좀 조심해요. 휴먼 미트. 네. 예. 자 아무튼 관련 문자 배형도 가자 솔로 탈출님 3대1 소개팅 대전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고라니 우승 소감 어떤가요? 솔직히 우쭐한가요? 지혜는 끝나고 운 건 아니죠? 네. 네. 아 뭐 우쭐 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아,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아, 전혀 그러지 않았고. 굉장히 멋있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세 분이 은근히 또 어필을 또 하고 그러셨는데 네. 소개팅 남이 예인 씨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플러팅 비법이 뭐예요? 저 그날 그냥 이렇게 베텐에서처럼 안 하고 좀 비교적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택받았네? 어머. 되게,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예인 씨가 조마조마한 느낌을 안 주고 네. 거기서 조신하게 약간 맞아요. 멘트를 약간 생각보다 좀 많이 안 하고 그러니까 멘트를 좀 사렸죠. 예. 그러니까 네. 지혜 씨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불량 욕심을 내는 느낌이 아니었고 네. 예원 씨만 가운데서 죽어나던데. 예. 아니 또 저희가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뭔가 김예원 씨만 그 뭔가 MC로서의 부담감과 네. 함께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망가지는 걸 다 하고 양쪽에 있는 동생들이 조신하게 있고 그래서 불리해 보였어요. 탕후루도 추고 예원 언니가. 자 근황 토크 여기까지 해보고 함께할 코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혜 씨가 소개해주세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예.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네, 자 더잡 퀴즈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보통 생방 스튜디오에는 출연자들만 있는데 오늘 막내 작가가 들어와서 안 나가고 계속 앉아 있어서 왜 여기 있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문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문제는 107.7kg 얼마 안 남았다 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 보내 드리고요. 특별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면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서 전국 32,900명을 대상으로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 로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로 뽑힌 데이트 코스는 어디였을까요? 무슨 데이트였을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놀이공원 데이트, 2번 한강 피크닉 데이트, 3번 맛집 투어 데이트, 4번 동물원 데이트, 5번 밤바다 데이트. 웬일로 1위를 주셨지? 그러게요. 이럴 때 1위가 사실 맞추기가 제일 쉬울 수도 있는데 좀 지저분하게 원래 항상 3위 지저분하다는 좀 그렇죠. 예, 어렵게 했다 꼬았다 이래서 지저분하다는. 예.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1등 맞출 때 괜히 이제 이런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틀리고 그냥 우리가 좀 고르는 게 맞을 때가 많았잖아요. 네네. 언니는 뭐 제일 땡겨요? 뭔가 아 데이트한다면 이런 로망 이런 거. 아 이게 근데 계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제일 좋은 계절이다. 봄 가을 정도다. 봄 가을? 네. 봄 가을이면 한강 피크닉이 제일 낫지 않을까. 한강 피크닉. 뭐 하고 싶어요 한강 가서? 돗자리 깔아서. 돗자리 깔아놓고. 맛있는 거 먹고.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저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니가 도시락을 싼다? 오. 도시락 잘 싸요. 잘 싸요? 저희 언니 일할 때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맨날 도시락 싸서 가져다 주고 이랬었어요. 요리를 직접 했다고요? 네네. 그래 뭐 잘하죠? 전 볶음밥도 잘하고 김밥도 잘 말고요. 그래요? 유부초밥도 잘 만들고. 한번 베텐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희 방송 전에 시식 한번 해보길. 네 김밥. 맛 평가해드릴게요. 네. 맛 평가. 알겠습니다. 네. 배달시켜서 진짜, 가져오는 진짜로, 거 아니에요? 진짜로 해볼게요. 유부초밥 배달시켜가지고. 만든 척? 예. 그러면 유지혜 씨는 한강 피크닉 데이트를 선택하셨고요. 예인 씨는? 저는 약간 마이크를 마스크로 네. 가리고 있으니까 이름이 자꾸 안 떠올라요. 명찰이라도 잘하니까. 네, 정이무개 씨. 예. 네. 정예인 씨. 네. 어디서 데이트하고 싶습니까? 저는 밤바다 데이트. 밤바다 그러니까 데이트. 로망 같은 느낌. 밤에 이렇게 뭔가 밤에 이렇게 선선하잖아요. 이렇게 바다 쪽은 예. 더 선선해지잖아요. 밤이 되면 이렇게 손잡고 이제 걷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 예전에 거기 간 거 기억나요? 어디요? 저희 행사 끝나고 밤바다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멤버들이랑 네. 다 같이 매니저랑 해가지고 밤바다를 보러 갔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소리만 들리고. 네네네. 그렇긴 해요. 아무것도 예. 안 보이긴 하죠. 바다가. 예. 검은 바다. 눈알 다시 갈아 낀 건가? 너무 열심히 눈을 비비시길래 네. 눈이 간지럽네요. 네. 그럼 밤바다 가서 그냥 손잡고 걸어 다닌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뭔가 그래요. 저녁 딱 먹고 배부르니까. 그리고 네. 뭐예요? 뭐 그러고 이제 집에 가야죠. 아 그러고 집에 간다. 네. 안녕. 아니요 같이 집에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니, 로망, 뒷부분은 그 특약사항 없이 로망이니까. 그 뒷부분은 다 그럼 똑같 동일한 걸로 동일한 조건. 네. 둘 다 모든 다섯 가지가 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로망. 동물원 갔다가 집에 가고. 그렇죠. 밤바다 갔다가 집에 가고. 네. 맛집 갔다 집에 가고 그런 거예요.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뭘로 고를 거예요? 뭘로 할까요? 근데 뭔가 이 전 국민이 이제 한 거니까 전국 32,900명이니까 네. 그 약간 어린이 친구들은 네. 뭔가 한강 피크닉 데이트에 되게 투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한강 피크닉 데이트 해볼까요? 네 좋아요. 2번 한강 피크닉 데이트. 어린이 예스. 친구들 뭐야? 오케이. 네. 그 약 생각해볼까 어린이 친구들은 왜 나온 거예요? 그 데이트는 어린이 친구들만 할 거다. 우리보다 아니, 나보다 어린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투표를 했으니까 어른들도 했지만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밤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뭔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여행을 되니까 여행을 가야 되니까 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 밤바다 데이트 해볼까? 밤바다 데이트? 자, 300원 남았습니다. 300원 남았습니다. 뭔가 밤바다 나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아니면. 성재 오빠가 그러니까 베디가 동물원 네. 되게 좋아하잖아. 동물원 데이트니까 요즘 그 푸바오가 유행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후이바오가 또
난리잖아. 네. 동물원. 좋은데요? 오, 괜찮은 그치. 접근이었어요. 힌트 없이 그냥 가나요? 아, 힌트가 있었다. 네. 그럼 이번 거 힌트 날리고 다음 거에 힌트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두 번. 자, 지석진, 김수용 씨가 이 데이트 체험을 한 적 있습니다.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없다. 동물원 한번 해볼까? 네, 4번. 동물원 데이트. 동물원 데이트. 자, 그러면 50원. 맛집 투어 아니야, 알고 보니까 진짜. 맛집 투어? 진짜 완전 30초 평범하게. 안에. 근데 하나, 맛집 투어 둘, 로망 수준? 하나, 너무 둘, 마음 아픈데? 셋. 50원인데. 아니, 놀이공원 가볼까? 하나, 놀이공원 가자. 놀이공원. 놀이공원. 아, 아쉽다. 그래도 아. 맞췄다. 두 분의 어떤 연관성에서 낼 수 있는 문제여서 드린 건데. 아, 어, 저희 노래. 그러니까 관람차를 이렇게 타셔놓고는. 자, 1위가 놀이공원이었고 2위는 밤바다였습니다. 어, 진짜요? 네네. 어, 생각보다 높네. 어린 분들도 3위. 밤바다를 많이 가고 싶나 봐요. 네? 3위. 3위는 공방이었어요. 보기 없어요. 공방에서 뭐 만드는 거. 아, 나는 공방. 그러니까 음악방송. 공개방송이 아니고 공개방송을 보면서 데이트하긴 했죠. 네. 4위가 맛집 투어고 5위가 포장마차, 오이씨, 나는... 6위 페스티벌, 7위 카페, 8위 워터파크, 9위 쇼핑, 10위 등산. 그만! 그만! 내가 오른 건 전혀 없잖아요. 없어요. 자, 50원을 적립해드리고 네. 놀이공원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죠? 2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고요. 저랑 눈치싸움 하면서 정답 맞추는 유지혜 씨,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에 질문 드려놓고 답변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네. 어, 놀이공원 마지막으로 누구랑 갔습니까? 지연이랑 저 애인이랑. 네. 아, 그래요? 어, 뭐 갑자기 광고 나간다고 말 맞춘 것처럼. 아, 그렇죠. 언제입니까? 그때 재작년 지연이 생일 맞죠? 내 생일? 언니 생일 아니었나? 재작년에 우리가 마이크 언제 대고 갔지? 얘기했어요. 재작년에 우리가 언제 갔지? 일단 올해 가려다 못 갔고 작년엔 안 갔고 재작년에. 모범답안이네. 너무 재미없네. 아니 근데 괜히 물어봤네요. 아니요, 재작년에. 와, 재작년인가 봐. 놀이공원 그 동물원 갔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아니었나요? 아, 동물원. 아, 알겠고요. 아, 네. 동물원 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윤민성님이 출제하셨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OTT 시청 주시간대는 저녁 9시 이후가 가장 많았는데요. OTT를 시청하면서 야식을 배달시켜 먹는 건 국룰이죠. 한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OTT 시청자들의 최애 배달 야식 메뉴에 대해 조사를 했더니 혼자 밤에 OTT를 보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은 야식으로 이것이 뽑혔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간식으로 맞히면 2,000원, 못 맞히면 객관식 1,000원. 유지혜 씨가 표정이 이건 내가 맞힌다 그죠? 근데 저희 이거 채팅창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채팅창 그러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참 이 제작진이 뭐 하자는 건지. 아까는 그럼 채팅창 있는데도 못 맞힌 거예요? 아까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요.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못해도 50원, 잘해도 1,000원인데 그죠? 자. 1위는 뭘까요? 근데 꼬르기. 아, 이거 목. 아, 목이었어요? 목이었어요. 목꼬르기 누군 것 같아요? 저는 같아요. 전혀 시켜 먹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야식으로는 치킨을 가장 많이 먹지 않나요? 치킨. 치킨과 뭐 라면 이런 걸 많이 먹긴 한데 치킨 아니면 족발. 뭐 떡볶이 이런 평범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음식 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본인의 경험을 떠올려보세요. 배팅 끝나고 집에 갔어요. 네. 물론 9시는 아니지만 11시쯤 가서 뭔가 야식 생각이 납니다. 뭘 제일 많이 시켰습니까? 빈도로. 편견 없이 생각해보세요. 저는 소고기. 어? 정리인 소고기? 네, 그 정육점에서. 왜 이렇게 세요? 아, 정육점에 고기만? 그 저 고기만 이렇게 뭐 한 뭐 비조리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34,000원에 뭐 어디 살 뭐 조금 좋은 부위는 막 45,000원에 무슨 살 이렇게 팔아요. 헤비하게 먹네. 아, 그게 덜 헤비예요. 치킨이나 뭐 족발이나 이런 것보다 고기만 그냥 딱 먹는 그냥 게 고기만 딱 해가지고 그 참 소스에다 딱 먹는 게 최고. 최고의 안주예요? 네. 그러면 유지혜 씨는?
저는 떡볶이나 곱창. 곱창. 곱창 볶음도 괜찮다. 근데 이게 돼지 곱창 볶음 이렇게 쌈 싸 먹는 거 있잖아요. 깻잎이랑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거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은데. OTT를 보면서 딱 시키고 싶은 것 1위. 와, 나 빙수도 진짜 많이 시켜 먹는데. 빙수. 요즘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많이 시켜 먹습니다. 정석인 곳. 네네네. 맞아요. 그 배달 그 업체의 그렇죠. 검색란 보면은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검색 제일 많이 했다는 거 1위가 항상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이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9시면 약간 야식 메뉴는 그거는 약간 디저트 메뉴잖아. 맞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야식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가장 기본적이게 치킨 가볼까? 치킨 가볼까 그냥? 치킨? 역시 국민 음식? 네네. 국민 야식 치킨이다? 네. 치킨! 그럴 리가.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1,000원이고요. 자, 객관식 1번 치킨, 2번 와플, 3번 떡볶이, 4번 아이스크림, 5번 마라탕. 생각보다 좀 와플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볼래요? 아이스크림 가보자. 네. 아이스크림? 네. 4번 아이스크림. 순위를 봤었기 때문에. 네. 천 원입니다. 매번 1등이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 아이스크림. 아, 아깝다. 정답입니다. 야, 미안해. 아니 아까 순위를 봤다면서 왜 안 했어? 그냥 검색만 하고. 그 순위를 얘기한 건데. 검색만 하고 안 시켜 먹었나 하고. 항상 보면 정리에는 정답을 떠올리는데 네. 제출을 못해요. 마킹을 못해요. 마킹을. 제가 막죠. 그래요. 채팅창도 야식으로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스크림 한번 시켜 먹고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드셔보셨어요? 거기가? 그럼요. 아 진짜? 그러니까 채팅창에 지금 베테랑들 남자분들이라서 되게 이제 뭐 치킨 뭐 마라탕, 떡볶이 뭐 이렇게 센 것들, 헤비한 것들 떠올리시겠지만 그럼요. 요즘은 왜냐면 아이스크림의 장점이 뭡니까? 먹다 남겨서 얼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남기지 않아요 대부분? 예? 특히 많이 시키면 남아요. 아 많이 시키면 남아요. 네. 500g씩. 네. 그렇죠. 그리고 밤에 뭔가 시킬 때 족발 이런 거 시킬 때 항상 부담되는 게 뭡니까? 아 남은 거 처리하는 그쵸? 거. 뼈 따구가 남잖아요. 네. 그 처리. 뼈 따구 남고 또 소스랑 막 이게 뭐 막국수 막 이런 거 짜잘하게 다 갖다 넣어 세트로 주시면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저도 항상 시킬 때 거의 다 씁니다.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본체만 보내주세요. 밑반찬 노노. 네, 본체만. 와, 저도 시킬 때도. 회 시킬 때도 본체만 제발. 근데 반찬 넣지 말라고. 네, 근데 보통은 또 그런 데서는 리뷰 뭐 이런 거 이벤트 때문에 네. 서비스로 막 뜨무는 걸 막 넣어주시고. 맞아요. 그러면은 또 안 먹을 수도 없죠. 아, 버리진 못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유, 이걸 또 왜 VIP 리뷰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네. 아, 참 이런 걸 또 왜 보내지. 아, 너무 웃기다. 자 어쨌든 아이스크림 네. 1위였고요. 2위가 치킨이었습니다. 네. 아 아쉽다. 3위가 떡볶이. 와플은 순위 없는데 저희가 넣어봤고 4위가 피자, 5위가 보쌈 족발, 6위가 마라탕이었습니다. 마라탕이 좀 내려갔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유행이 조금씩 네. 빠지나 봐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배지혜란님이 출제하셨습니다. 저희 끔찍한 3종 세트네요.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리고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누적 관객 수 450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재 개봉작 예매 순위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2는 주인공의 감정 컨트롤 본부에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하며 화제인데요. 제작에 참여한 김혜숙 애니메이터는 3편이 제작된다면 이 감정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경멸, 2번 공감, 3번 홀가분, 4번 설렘, 5번 후회.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네. 아니요. 지혜 씨는 보셨고. 봤습니다. 무슨 감정이 추가됐어요? 스포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도 안 봐서. 무슨 감정이 추가됐는지도 스포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아닌가요? 어, 전 몰라. 그건 스포 아니에요. 그건 스포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소심이. 소심이. 그리고 또 내려오면. 아 봤는데 어차피 지혜 씨는 스포를 할 수가 없네요. 기억이 안 나서. 한 소심이는 가면... 그리고 1편에 나오지 않나요? 기쁨이도 1편에 나오고. 기쁨, 슬픔, 화남 얘네가. 소심인 얘기한 거 아니죠? 그 불안이. 불안이. 그리고 아 귀찮아. 얘. 귀차니즘이 있다. 아, 귀찮인가? 게으름쟁이. 게으름쟁이. 그 뭐지? 걔 뭐네? 귀찮인가? 그러네. 불안, 따분이 따분이. 당황, 따분, 부럽이라고 합니다. 어. 네. 그래요. 오, 되게 네 명이나 추가됐네요. 아 근데 인사이드 아웃은 계속 추가하면서 무한히 막 한 10편 이상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저도 1편은 재밌게 봤는데 2편은 아직 그 시간이 안 나서 네. 유로 중계가 끝나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1편의 기쁨, 슬픔, 화남, 빙봉. 빙봉은 뭐지? 빙봉은 빙봉 안 나와요. 그 감정이 아니라 기억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아. 그 빙봉 그래서 빙봉 없어지면서 엄청 슬펐던 맞아, 것 같아요. 빙봉. 어쨌든 빙봉도 1편도 스포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네. 네. 자. 다음 편에 나왔으면 하는 감정 뭘까요? 설렘. 1번 경멸, 아. 2번 공감, 3번 홀가분, 4번 설렘, 5번 후회. 저는 4번 설렘 같습니다. 설렘. 뭔가 네. 설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뭔가 경멸은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 여기에 이 투 때 약간 좀 우울한 느낌의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불안, 따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느낌의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해본다. 추측을 해봐서 설렘. 설렘. 예인 씨는요? 저는 공감이 같아요. 공감이. 공감이. 왜요? 왜냐면은 이제 설렘은 설렘이나 경멸은 기쁨이랑 화남에 너무 좀 비슷해요. 구분을 하기가 다른,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른 감정이지만 뭔가 이 캐릭터로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이 기쁨과 설렘이 약간 좀 비슷한 부류. 그리고 뭐 경멸과 화남이 좀 비슷한 부류인 것 같고 네네. 약간 이 공감이가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만 해도 다 공감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막 이렇게 그 F들처럼 네. 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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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렇게 재밌다 같은 말 두 번씩 하면서 난데 지혜아 씨가 가끔 하는 것처럼 난데 맞아 맞아 이런 것처럼 채팅창에 저보고 공복감이로 만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귀여운데요? 그것도 공감이에요. 그것도 맛있지. 맞아. 아이스크림이 진짜 좋아. 그래 볶음. 물론이죠. 치킨. 음식에만 반응하나요? 공복감이. 공감이와 함께. 네. 예 그러면 공감으로 가요? 네. 약간 느낌 있죠 공감이. 네. 네. 공감이? 네. 2번 공감. 우와 너무 예. 장난 정답입니다. 예인 씨 오늘 마스크로 가리고 모자 쓰고 온 거 보니까 사실 숙취가 저, 좀 있나요? 저 예인이 아니에요. 숙취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냥탕 어제 좀 복용한 거 같은데. 아 전혀 아닙니다. 예. 채팅창에 자꾸 완전 럭키 100kg잖아 오고 있는데 차단해 드립니다. 요즘 자주 표출되는 감정은 뭐예요, 지혜 씨는? 나만의 인사이드. 불안이. 불안이에요? 네네. 왜요? 뭔가 나이가 드니까. 뭐 얼마나 먹었다고 지금 내 눈 똑바로 보면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약간. 그럼 난 뭐야 소멸이야? 아, 어? 곧 먼지야 이제. 먼지? 머지 하나.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인 씨는요? 저는 요즘에 뭐야? 침묵이에요 침묵이? 아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아 그래요? 아니 네. 너무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요즘에 열심히. 네 열심히. 열정이. 네, 열정이. 네. 저번 지방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어 귀여워 지방이. 뭐가 귀여워? 뭐가 귀여워? 예. 배디는 뭐가 뭐래요? 네? 요즘 인사이드. 저의 감정? 네. 어 저는 지금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예. 어머 어떻게 무감정? 텅 빈 느낌. 공허 예. 공허네 공허 공복감 공복감 공복이네 공복 뇌도 공복 배도 공복 맞습니다 네. 그냥 공 공감이 좋은데 좋다 공감이 나오면은 정예인 씨 허스키한 목소리로 네. 더빙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할머니의 공감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 퀴즈는 노래 퀴즈. 쪼꼬대왕님이 출제하셨고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8년에 나온 H.O.T의 노래 열맞춰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한마디에 고없이 잘라버리고 내 인생 좀 바꿔주오. 그대들 바라는 것이라면 말 잘 들어. 굉장히 히트를 했던 H.O.T의 열맞춰. 예, 이게 98년 노래군요. 와, 그럼 정예인 씨 태어날 때 나온 노래네요. 그러게요. 예, 지혜 씨도 아기 때, 그렇죠? 네. 자,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일단 네. 1번 Good Boy, 2번 Piero, 3번 Baby, 4번 Marionette, 5번 Puppet. Perfect. 예. Perfect가 뭐예요? Perfect. 그 약간 인형 같은 거죠. 예. 인형? 네. Marionette가 좋아. 꼭두각시 같은 느낌?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 예고 없이 잘라버리고 내 인생 좀 바꿔줘. 그대를 바라는 것이라면 이게 뭔 말이야? 너를 내가 뭐 바라는 것이라면. 너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너를 내가 바란다면 너를 좋아하니까 나는 너의 말 잘 듣는 아 그런 거죠? 네. 너 말 잘 듣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사는 심오하죠. 네 그러게요. 네. 한마디 예고 없이 잘라버리고 뭘 잘랐지? 마리오네트 끈? 어 그런가? 한마디 예고 없이 잘라버리고 뭘 잘랐어? 관계를 자른 건가? 차였다는 건가? 너무 이해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SM 엔터테인먼트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열 맞춰. 외우세요 열. 그냥. 약간 그러면 좀 힌트. 요건 좀 힌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요? 이 문제는 힌트가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저희 오늘 힌트 별로 못 받았죠. 아 검색해 보니까 국카스텐 노래 제목에 이것이 있습니다. 작년 국카스텐? 12월에 발매됐어요. 네 그리고요. 끝. 하나만 더 주세요. 뭔가 이제 나에게 맞춰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가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가사 전체 이 노래 전체를 관통하는 가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일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가사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단어들을 조합하면 단어들을 조합하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단어 중에 뭐 그 앞 글자만 떼서 뭐 만들고 그런 거 말고 아 네. 예 아까 추리하듯이 아 예. 너 앞 글자만 떼서 만들려고 했었어. 맞아 맞아 그 말인 줄 알았어. 세로 드립으로. 네. 한예업잘 그래서 바꿔주오 있어가지고 마리오네트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마리오네트 근데 한번 가볼래요? 그 이거 예고 없이 잘라버리고 그 끈 자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언니. 아니 아닌 것 힌트 같아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세 글자입니다. 아,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마리오네트는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쳤을 때 외래어 표기를 했을 때 굿보이는 그럼 좋은 남자잖아. 굿보이 비에로 베이비 퍼펙트. 아 그러면은 네. 4번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근데 퍼펙트라는 말을 전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나도 얘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못 들어봤으니까 SM에서 가사로 썼을 리가 없다. 그대를 바라는 것이라면 말 잘 듣는 굿보이 아닐까? 제일 뭔가 좀 한번 가볼까요? 1번 굿보이? 네 굿보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베이비인가? 말 잘 듣는 굿보이가 되도 좋아. 말 잘 듣는 베이비? 베이비? 너무 징그러운데? 야 삐에로 가자 삐에로. 그래 삐에로 가자 삐에로? 네. 말 잘 듣는 삐에로가 된다? 네네네. 삐에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삐에로? 네. 2번 삐에로. 아, 네. 나 오늘 아니다. 너가. 네. 말을 잘 듣는다. 아 그냥 퍼펙트인가? 퍼펙트 가볼래? 5번? 한번? 5번. 퍼펙트로 갈게요. 퍼펙트? 네. 왜요? 그냥 이게 펫
이렇게 아, 그 펫 이런 반려동물 어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런 뭔가 그, 그 무슨 남친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약간 반려 반려 남친이 아니라 반려 남친 그게 뭐야 그 약간 펫남, 그런 펫남 어 약간 개 개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 강아지 같은 예. 그런 댕댕이 뭐라 그러지 그런 남자친구들을 펫남 펫남이라 그러나 몰라. 너는 펫 예. 아 모르겠다 하트 뭔가 그런 느낌 포켓보이 네 예. 넉살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왜냐면 반려 래퍼였거든요 펫플로우 아 네. 그래요? 5번 가볼래요? 네 500원 네 퍼펫트 퍼펫트 네 예 정답입니다 아 오늘 정리 촉이 좋네 오늘 약간 좀 계속 뭔가 느낌이 오네요 오 특이한데요 자 아무튼 그 말 잘 되는 꼭두각시 느낌으로 퍼펫트가 돼도 좋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저도 좋아하던 노래예요 아 네 5집인가 4집인가 3집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 그냥 모르는 거네요 예? 정확하게 3집 같아요 아 예. 네네 자 아무튼 두 분은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 맛 생기면은 맞춰달라는 건 다 해줄 거예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어 꺼져 제가...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요 그 약간 그 네가 맞춰 받아주면 좀 버릇 나빠질 것 같아. 맞아. 네가 맞춰 네가 맞춰 이런 아니요, 식으로. 서로 같이. 서로. 화합이죠 화합. 아 맞아. 서로 네. 존중해라. 그럼요. 유지혜 씨는요? 저는 안 만나려고요. 안 만나려고? 말투 뭐죠? 최근에 상처받은 사람처럼? 아니 아니. 전 더 이상 더 앞으로 연애 안 할 거예요. 나 아니죠. 헤어진 사람들 보통 그러지 않나요? 어, 이게 두 손 두 발 다 든 그러니까. 느낌. 네. 안 해, 안 해, 안 해. 안 만나, 안 만나. 칼같이 잘라버리는 거. 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더잡 퀴즈쇼, 유지혜 정예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마이크 열리기 직전까지 유지혜 씨가 계속 연애 얘기, 예인 씨랑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연애론에 대해서 아, 네. 이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혜 소개팅에서 충격받았냐고 나 이제 남자 안 만나 충격받은 여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충격이 네. 컸나 봐요. 그래요? 아 진짜 웃기다. 3대1 소개팅엔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두 분이 오늘 2,550원 꽤 많은 돈을 적립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원래는 생방송 아닐 땐 매번 문제를 다섯 개 풀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네 개를 줄어드는 거 약간 너무 저의 그 수입원에 큰 타격이. 아 오늘 폼 좋은데 한 문제 덜 나가가지고 열받는다. 10원이라도 더 벌어가야 되는데. 하나에 한 1,300원치로.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5분 문제를 미리 아까 봤는데 두 분이 맞힐 리가 없어요. 아 이런 무시를? 네. 한 문제당 1,300원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조정을 할게요. 단가를.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끝 인사해 주세요. 네. 끝곡은 동물원 널 사랑하겠어 이고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